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 늘 시험이 있어요. 세상이라는 광야는 시험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어떻게든지 환란을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속임과 유혹을 통해서도 그들이 넘어져서 신앙의 길을 떠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사탄마귀의 역할이다. 때로는 미혹의 영을 허락해서 이단으로 하여금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도 사탄마귀가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사탄마귀는 또 다른 전략을 세워서 달콤하게 만드는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넘어뜨린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달콤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행복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마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 예수님은 과연 이런 시험을 받으셨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시험을 경험하셨고 그 시험을 이기면서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나는 시험 안 당할까요? 나도 시험에 당합니다. 여러분도 시험에 당합니다. 이 세상의 광야는 시험이 질비하게 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당하셨는지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아멘. 자, 예수님 그때에 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인생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이 시험의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도약하려는 순간에 큰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멋있게 해보겠다라는 순간에 큰 시험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곧바로 1월 1일날 시험 당해가지고 오니 안 오니 교회를 다니니 안 다니니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성공한 때다 생각할 때, 내 인생의 신앙이 가장 좋은 때다 생각할 때 시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같은 광야를 늘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전성기가 되어 있을 때 세상에서는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의 현장에는 사탄마귀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이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문자 해볼까요?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40일의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밤낮 금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눈이 팽팽팽 돌아가는데 40일 밤낮으로 물도 마시지 않는 채, 왜요?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도 마시지 않은 채 굶주림 속에 허덕이는 예수님의 모습, 그때 사탄마귀는 예수님을 접근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뜨거울 때도 시험받을 수 있고 정말 절실하게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도 시험에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사탄마귀는 예수님을 배고파하는 예수님을 자극하고 말하기를 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넘어지는 시험이 이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배고픔의 문제잖아요. 배고파하는 거예요. 배고파하는 예수님께 사탄마귀가 찾아가서 이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 보라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떡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라는 의미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장 이 배고픔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늘 배고픔의 문제 가운데 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기를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 하나 덩그러나게 장만하고 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사탄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탄마귀가 찾아와서 떡덩어리 만들어 보십시오. 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역하세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고민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봉사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라는 이 대답이 사탄마귀의 공격을 받는 일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탄마귀는 늘 세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목시키는 거예요. 이 문제도 해결 안 되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냐, 이 문제 해결을 못하면서 무슨 교회에서 봉사하느냐, 이렇게 우리들을 공격하고 우리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순종할 것인가? 그 말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16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 살면서 너무 배고프잖아요. 하나님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셔야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와 같이 이 만나를 탁 내려주신 거예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한 호멜씩 2리터씩 만나를 가지고 하루에 이 2리터씩만 먹으면서 지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들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만 주면 배고픔만 해결되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배고픔이 해결됐는데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만나에 대한 교훈하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배고픔 때문에 이 배고픔이 해결되면 일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절된 상태에서 좌절되면 좌절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혼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행복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열심히 교회 다니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자기도 안 다니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탄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달콤함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을 다하여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물질의 문제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질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자꾸 문제 해결을 말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되면 아니요, 예수님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에도 말씀에 집중해라. 최악의 상황에도 말씀에 집중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험은 우리가 한 번씩 다 경험한 시험이에요. 이것만 잘 되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것만 잘 되면. 그거 넘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중요한 시험 앞에서도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되는구나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마귀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아멘. 사람들은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나는 이런 사람이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네, 이런 말을 위해서 온갖 정보를 다 끌어들입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다 끌어들여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서로 높아지려는 과시하려는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사탄마귀는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요. 탁 물린 거예요. 아, 나 이런 사람이요. 나 에덴교회 창립자요. 탁 물리는 거예요. 그거 걸린 거예요. 사탄마귀한테. 사탄마귀는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려는 생각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문다. 이게 나 정말 힘들게 살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 탁 물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마귀는 내가 높아지려는 생각, 나를 과시하고 싶은 생각에 탁 찾아가서 우리를 탁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서 성전 꼭대기에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누가요? 사탄마귀가. 놀랍죠. 사탄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인용하여,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마귀도 말씀을 인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과 시편 119편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떤 부분이 빠져있는가? 바로 그것은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딱 빠져있습니다. 보세요. 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은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91편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도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이 내용이 시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탄마귀는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는 말을 딱 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천사들을 명해서 내가 뛰어내리게 되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이 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뛰어내리라 라고 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탄마귀들은요 글자만을 인용해서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인용해서 무엇인가를 말할 때 내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을 이끌어내는 것은 사탄마귀의 공격에 빠진 거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에게도 그 마음을 자극시켜서 높은 성전에 딱 올라가게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천사들이 너를 받쳐준다고 성경에 말했지 않냐, 하나님이 말했지 않냐, 뛰어내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뜻은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러 가서 자기 자랑만 실컷 하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내가 왜 왔는지 몰라요. 자기를 높이면 예수님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이 15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연장을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신이 병문안 놓으니까 창고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열어주면서 봐라, 내가 이렇게 부자고 내가 이렇게 15년을 오랫동안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결국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라는 단어가 높아질 때 내가 지금 시험에 빠져있다라는 생각들을 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최고입니다. 네, 좀 크게 해봅시다. 늘 잘하시잖아요. 내가 최고입니다.
시험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기주의와 과욕을 버리고 시간이 걸려도 말씀과 기도에 뿌리를 두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세 번째 이 도전을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아멘. 아멘. 이 말의 의미는요, 사람들은요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름길에 타협하며 살아가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세상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세상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자극하여서 예수님을 공격하기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민을 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은 사탄마귀 자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건데 자기가 선심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라고 선심 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거 시험에 걸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하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지름길을 사용해라, 예수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은 교회 속한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나는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다 생각한다. 네. 네, 오늘 이 정도 코로나 뚫고 오셨으니까 그 정도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에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세상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한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탄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가 공부하는데 목숨을 걸 때가 많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도 안 가요. 너희들 고3이니까 가능한 교회 가지 말라, 이렇게 말 많이 하죠. 공부에 목숨을 걸게 하는 거예요. 왜? 세상한테 잘 보여야, 공부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공부에 목숨 거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돈에 목숨 거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나하고 친한 절친한테 목숨 거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거래처에 목숨을 거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디에 목숨을 거느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목숨 걸면 우상숭배예요. 왜요? 시험이 오면 다 가버려요. 물질에 목숨 건 사람은 시험이 오면 물질 따라 갑니다. 공부에 목숨 걸면 공부 따라 갑니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우상숭배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말하는 시험, 그 시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옵니다.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지금 어디에 목숨 걸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어디에다 목숨을 걸고 있는지를 집중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목숨 걸고 있지? 자녀에 혹시 목숨 겁니까? 자녀가 우상숭배예요. 물질? 직장? 나하고 좋은 관계? 그러니 주일 11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결혼하고 그 자녀가 결혼하니 나 안 갈 수 없어, 우상숭배.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다 목숨을 거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사탄마귀가 어디에다 목숨 거는지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세상에 목숨 걸어라. 이 망국을 보고 이거 얻기 위해서 목숨 걸라고 예수님께 사탄마귀가 탁 꼬드기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네, 오늘 우리 생각들에게 주님 말씀은 공부에 목숨 걸어야 돼. 우리 아들 서울대 가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나 이때 돈 벌어야 돼. 나 예배 안 가고 돈 벌어야 돼. 돈의 목숨, 돈이 최고야.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왜요? 우리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치가 엄청난 가치인 거예요. 예배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최고라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에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탄마귀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해. 예배 드린다고 해서 방해 드리는 사람은 아주 사탄마귀가 좋아하겠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신앙생활 하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요, 저도 잘 몰랐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헌법이 단호하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일은 교회 안에만 주어지는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 중에서도 예배를 방해하는 음흉한 사탄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법으로 딱 마련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처벌할 것이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 시대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인데 그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은 열정을 다하여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아멘, 아멘 이러는 사람. 어떤 사람은 노맨, 노맨 그거 아주 좋아하겠죠. 사탄 마귀에 딱 꿰임에 빠져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그동안 헤딩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헤딩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좋아하시겠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 교회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예배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강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신앙생활보다는 지금 당면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시험을 받았어요. 이거 우리가 잘 넘어지는 시험입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다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시험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는 생각, 과시하려는 생각, 내가 한국 사람들은 좀 과시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물에 빠져도 내가, 네, 그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더 높아진다. 끊임없이 사탄마귀는 세상에 경배해라, 세상에 충성해라,
세상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사탄마귀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에서 반드시 이겨야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제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본문 속에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3절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언제 동안?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 말은 뭐예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통과해서 이겨도 이게 이긴 게 아니고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검을 온전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면 시험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이겼는데 내일은 진다는 거예요. 3일 전에는 이겼는데 한 달 뒤에는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50년 동안 신앙, 아니요, 아니요, 나는 이런 직분, 아니요, 나는 목사인데, 아니요. 여러분, 내가 어제 직분을 가지고 어제 열심을 가지고 이겼을지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살아있지 못하면 내일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열심이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과거에 아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지금 열심히 하지 못하고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사탄마귀에게 진다 이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빨아당기는 세상은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달콤한 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집에도 달콤한 것 갖다 놓으면 온갖 벌레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달콤한 데 빠지면 내가 다 머리를 쳐박고 있는 거예요. 달콤한 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섬기라, 나만 섬기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기도하겠습니다.